전체적으로 뛰어난 방수력과 내구성을 가진 최상급 옥스포드 원단 소재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퀼티드 쉐브로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요. 좀 더 세련되고 뭔가 더 원단 내구성과 품격을 좀 높이는 그런 거를 좀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기타의 피니쉬에 손상이 없는 퀼티드 소재라서요. 안쪽에 보시면 짠! 네, 전체적으로 뭔가 블루벨벳 인테리어 원단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충격 완화와 악기보호를 위해서 경량한 멀티레이어 폼으로 구성된 임팩트 판넬을 채용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포근하고 안전하게 악기 전체를 감싸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뭔가 벨벳 블루 원단입니다. 그리고 이 넥 받침은요, EVA 소재로 그리고 고밀도 폼을 사용한 멀티 레이어 넥 그레이드를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전쪽에 벨크로 네, 고정 방식을 채택을 해서요. 넥을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넥 폼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고급지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기타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 그리고 저 엔드핀 쪽에 전체적으로 뭔가 엔드핀까지 감싸는 그런 우리 하단부 손상 방지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두꺼운 폼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악기 보호에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요, 얘는요, 상단 전체가 오픈이 되는 탑 로딩 방식이라가지고 이렇게 열고요, 바로 꺼낼 수 있게 좀, 편리한 그런 지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되게 뭔가 예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은요, 15인치 노트북까지도 문제없이 수납이 가능한 굉장히 넓은 그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전용 루프 스트랩 정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케이블 정리에 좀 쉽게, 케이블 정리 쉽게 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케이블 말아가지고 딱 넣으면 되겠죠. 안쪽에도 나뉘어진 포켓이 있고요. 폐 수납도 있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한 수납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제로지 핸들. 이거는 얘네의 좀 특허라고 할 수 있죠. 제로지 핸들로 좀 중력이나 이런 거를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가볍고 뭔가 편안한 그런 손잡이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 무게만 하면 2.5kg 정도고요. 디자인이면 안정성이면 방수력이면 뭔가 하나 빠짐없는 네, 그런 역할의 일렉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기도 딱 이렇게 와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 너무 편하네요. 네. 이 스트랩에도 메쉬, 전체적으로 메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닐 때 굉장히 편안하고 뭔가 통기성도 좋고 해서 편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튼튼해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15만 8천 원이에요. 보통 10만 원대 중후반 뭐 이런 거가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오는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이런 퀄리티면 20만 원대 초반? 근데 15만 8천 원이면 진짜 이거는 그냥 어디 내놔도 이거 나 살래 라는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는 듯한 그런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좋네요. 진짜 편하고 좋고 모던하고 세련되고 안정성에다가 방수까지. 여러분들 얘는 진짜 겟해야 돼요. 자, 리유니온 블루스 옥스포드 일렉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받으세요.